이야기론 선생님 비니 선생님입니다. 먼저 강의를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그 옆에 종 버튼도 눌러주셔야 다음 영상에 대한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장음계 스케일에 대해서 알아보았던 데 이어서 장음계의 도명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도명이란 degree name, 즉 각 도에 맞는 음이란 뜻이고요. 장음계의 각 음은 음악의 흐름 내에서 기여하는 역할에 따라 각기 고유한 이름을 가지며 이 이름을 도명이라고 합니다. 보기 쉽게 스케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메이저 스케일에 첫 번째 음을 으뜸음이라고 합니다. 제 이름인 으뜸음은 그 음계의 중심이 되는 이름이며 으뜸음을 따서 스케일의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도가 으뜸음이 되면 C 메이저 스케일, 레가 으뜸음이 되면 D 메이저 스케일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에 오는 음은 윗 으뜸음입니다. 윗 으뜸음은 달리 어떠한 뜻이 있다기보다 그저 으뜸음 위에 있다고 하여 윗 으뜸음입니다. 세 오는 음을 가오는 네 번째 오는 음은 버금 딸림음 다섯 번째 오는 음을 딸림음 여섯 번째 오는 음은 버금 가오는 일곱 번째 오는 음은 이끄는 7도까지의 스케일이 반복되었고 한 옥타브를 올라갔기 때문에 여덟 번째 오는 음은 다시 으뜸음입니다. 제5음인 딸림음과 제4음인 버금 딸림음은 으뜸음 다음으로 주요하게 취급되는 음입니다. 특히 으뜸음이나 딸림음은 음악의 흐름 내에서 가장 빈번하게 출현하는 음이며 음악이 흐르다가 이 음들에서 머물고 다시 출발하여 이 음들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장음계의 도명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으뜸음, 버금 딸림음, 딸림음은 뒤에 나오는 삼화음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니 꼭 주의해서 봐주시고요. 지금까지 색소폰학교 음악선생님 비니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